오늘은 음력 1월 1일 설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4년 만에 전국 각지에서 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자준 기자, 해가 지기 전이 달이 뜬다는 이 화이트 문이 뜬다던데 보름달 떴습니까? 네, 저는 지금 송파 서울 놀이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껴있는 데다가 올 들어 가장 작은 보름달인 미니문이 뜨는 날이라 휘영청 밝은 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신밟기의 일환인 횃불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은 올해 건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쥐불놀이는 화재 등 안전을 우려해 LED로 빛을 내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달집 태우기도 곳곳에서 준비 중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은 4년 만에 정월 대보름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코레라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 시원하고 가슴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답답한 게.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걸고 가족이 건강하게 바란다고 했어요. 부럼깨기와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충북 청주도 흥겨웠습니다. 사물놀이패 몸짓에 시민들은 환호했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연날리기와 윷놀이를 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기분도 좋고, 아들도 나와가지고 저 좋아해요, 지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밤 보름달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기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놀이마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